안녕하십니까. 세미산 오카리나 남승백입니다. 트리플 오카리나의 관이동, 지구 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이동하는 방법에는 좌우, 직선 이동, 그리고 오카리나를 틀어서 지구 위치를 바꾸는 각이동법이 있습니다. 먼저 각이동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이동을 할 때는 왼손이 일관, 오른손이 이관, 이렇게 따로 파지되어 연주해도 될 때, 그리고 아주 빠른 관이동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쉬운 개명으로 시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명에서는 오른손이 일관으로 넘어와서 운지할 필요 없이 이관을 잡고 관이동을 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관. 솔라시도레미에서 레미가 관이동을 했고요. 이관 라솔파미레에서 미레가 관이동 지점이지요. 각이동은 기본적으로 오른 손목의 스냅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손목이 유연하고도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자, 돌린다는 느낌으로 각을 주게 되면 오버런이 되기 쉽기 때문에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각을 주시면 됩니다. 지구와 이 지구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약 2cm 이내이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튕겨서 각을 주면 충분히 지구가 바뀝니다. 왼손은 운지를 하고 있거나 악기를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로만 유지하신 상태에서 각을 만드는 것은 오른손이 동력이 됩니다. 나중에 배우실 직선 이동은 왼손이 동력이 되고 오른손이 서포터입니다. 솔라시도레미파솔 라솔파미레도시라솔. 자, 직선으로 왕복하는 지구 이동은 꾸밈원 같은 아주 미세하고 빠른 동작은 제약이 있어요. 각 이동은 팔의 움직임 없이 손목의 스냅만으로도 관이동이 되기 때문에 더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빠른 관이동을 위해서는 손목뿐만 아니라 입술에도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입술에 힘이 들어가면 마찰 저항이 생겨서 아프기도 하고 동작도 잘안 됩니다. 초심자들이 지구에서 공기가 안 새게 하려고 꽉 물거나 또 깊이 물거나 그렇게 하시면 입술이 트고 하니까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주 가느다란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입모양, 그것을 먼저 만든 뒤에 입술을 살짝 지구에 붙이고 미끄러뜨려야 돼요. 자, 계속해서 기상이라는 곡을 연습해 봅시다. 자, 먼저 제가 천천히 불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소리 내기 곤란하신 분들은 지구를 입에 대고 개명창으로 연습하셔도 됩니다. 솔, 도, 미, 도, 솔, 미, 도, 미, 도, 솔, 미, 도, 미, 도, 솔, 도, 미, 도, 솔. 자, 이런 식으로 각을 주면서요. 이 악보에 지금 검은 음표는 일관이고 빨간 음표는 이관으로 구분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솔도 각이동 미 복기도 그 다음에 또솔 각이동 미 복기도 이런 식으로요. 각이동 복기 각이동 복기.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빠른 곡을 정확하게 이동하면서도 빠르게 연주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각을 주면서 연습하시는
연습곡으로 이 기상이라는 곡이 아주 재밌고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입니다. 연습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곡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 삼각형은 2관으로 가기동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검은색은 1관으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트리플은 1관에서 2관으로 옮겼을 때 전 단계인 1관의 마지막 운지를 유지한 채 2관을 연주합니다. 마찬가지로 2관에서 1관으로 옮겼을 때는 전 단계가 되는 2관의 마지막 운지를 유지한 채 1관을 연주하세요. 관을 옮기고 되돌아왔을 때 전 단계 관의 마지막 운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운지 상태에서 더 닫거나 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동작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악보에서 예를 들자면 첫 마디인 솔렐레미에서요. 1관 레를 하고 나서 2관 미로 넘어갔을 때 1관 레를 유지한 채 미를 부십니다. 그 다음에 2관 미에서 다시 두 번째 마디 레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2관 미를 유지한 채 다시 레로 내려옵니다. 그럼 레, 도, 도 그 다음에 다시 2관 미로 넘어가죠. 이때 1관 도를 유지한 채 미를 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에 파라도랄라 솔솔라 그 다음에 시가 내리오죠. 시는 아까 1관에서 도를 잡고 있었으니까 손가락 하나만 더 막으면 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의 낭비를 막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시범 연주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 단계를 유지하면서 하면은 쉽게 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스냅을 이용한 가기동과 마지막 운지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직선 이동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기동법은 왼손이 1관, 오른손 2관이 분리해서 바지할 때 쓴다고 했었죠. 직선 이동법은 지구 이동이 오른손 관 이동과 동시에 연결될 때 사용합니다. 자, 오른 검지를 기준으로 다른 관으로 직선으로 미끄러집니다. 자, 이거 파를 오른손으로 파를 짚고 있을 때 2관 라로 넘어갈 때 자, 이때 얼굴과 팔꿈치는 고정 상태에서 오카리나만 좌우로 이동하는 겁니다. 얼굴이 움직이서는 안 되고 팔꿈치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팔꿈치 윗부분이 움직여야겠죠. 팔꿈치가 많이 흔들리는 분은 팔꿈치 위쪽 관절만 쓸 수 있을 때까지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연습해 보십시오. 1관 파, 2관 라를 이동하는 예를 들면 자, 오른손은 운지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관을 이동시키는 동력은 왼손입니다.
자, 각이동법은 오른손이 관이동의 동력, 왼손이 서포트였죠. 직선이동법은 왼손이 관을 이동시키고 오른손은 서포트를 합니다. 자, 오른 검지가 일관을 잡을 때 손가락이 조금 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아무래도 머니까요. 예, 펴져 있는 상태고 이관을 잡을 때는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C자 모양을 만듭니다. 일관 미, 파, 직선이동, 이관, 라, 솔. 자, 있는 식이죠. 자, 미, 파, 라, 솔. 다시 솔, 라, 다시 직선이동, 파, 미. 자, 요거를 불어볼게요. 이관과 상관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관에 솔, 라, 직선이동, 레, 미를 불어볼 거예요. 솔, 라, 직선이동, 레, 미. 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양일의 노래 한계령인데요. 시작에서 저산 부분이 직선이동이고요. 악보에서 곡선 화살표는 이제 각이동을 표시한 거고요. 직선이동과 각이동을 같이 써서 시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직선이동이나 각이동이나 똑같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연주자 감각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직선이동을 해야 될 곳에서 각이동을 하면 운지구가 잘 안 막힙니다. 직선이동은 지구이동과 동시에 오른손이 관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산, 미미, 미미 할 때 미에서 지구이동과 동시에 오른손이 이제 이관을 다 막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각이동으로 연주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한 번 더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구이동 강의는 마치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레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